오늘은 무해지보험이 없어지는 이유, 보장이 축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무해지왕평. 예전에는 100% 그 다음에 10%형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없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에는 50%형만 남아있습니다. 자, 4월 1일자부터는 다행히 없어진다는 내용은 없고요.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해지왕평 예전에 100%, 10%, 50%형이 왜 없어지고 축소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해지보험이 없어지고 보장이 축소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로 함축돼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무해지왕평으로는 일단은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일단 오인케해서 불안전 판매해서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해지왕평 뜻은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을 전혀 0, 진짜 15 한 장을도 받을 수 없는 게 무해지왕평인데요. 납입기간이 끝나고 나서 일단 내가 정말 목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해지했을 때는 예전에 무해지왕평 100%, 100%형은 납입한 원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게 무해지왕평 100%고요. 또 무해지왕평 10%형은 내가 납입기간 도중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전혀 없지만 납입기간 끝나고 나서는 10%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무해지왕평 10%형인 거죠. 10%형은 솔직히 가입할 의미가 없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무해지왕평 10%형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가입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무해지왕평 50%형만 남아있는데요. 4월달부터는 없어지냐고요? 없어지지는 않고요.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해지왕평 100%, 10%, 50%형은 5년 전에 생기긴 했지만 그 전에는 표준형 상품만 있었어요. 표준형 상품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납입기간 도중에 계속 납입하다가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해지했을 때는 환급률이 쭉쭉쭉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내가 뭐 1년차 납입했다, 뭐 5년차 납입했다, 10년차 납입했다, 납입 경과 기간에 따라서 환급률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납입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언젠가 보장 만기 가 도래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산 모양으로 환급금이 올라갔다가 점점점 내려가는 구조. 그래서 보장 만기가 도달했을 때는 0% 이제 환급금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보장 만기가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해지를 안 하겠죠. 왜냐면 60세, 70세, 80세 되면 그때 해지하는 것보다 이제 보장을 받을 연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지할 확률이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형 보험으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지만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무해지왕평 나오고 나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좀 나기 때문에 무해지왕평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곤 했죠. 자, 예전에는 무해지왕평 100%, 10%형을 가입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50%형만 있고요. 근데 4월달부터는 50%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표준형과 그 다음에 무해지왕평 50%형이 보험료 차이가 났으면은 아무래도 표준형은 그대로 있고 무해지왕평 50%형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시기 때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무해지왕평이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것도 첫 번째 이유,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케 해서 불안전 판매로 가입한 설계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이유 첫 번째이긴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납입기간 도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다는 내용들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약자분들이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설계사분들이 이 상품은 무해지왕평이다 보니까 납입기간 도중에는 해지환급이 전혀 없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환급평이 발생이 되는데 무해지왕평은 납입기간 도중에는 환급이 전혀 없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이제 표준형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해지했는데 환급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설계사분한테 전혀 이 내용을 못 들었다. 난 납입한 원금 이제 받게끔 해달라 이러면서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민원의 소지를 전혀 없애기 위해서 무해지황평 100%나 10%형은 없어진 두 번째 이유라고 제가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무해지황평이 기본형, 표준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납입기간 중간에는 해지했을 때도 환급금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유지가 더 좋다는 겁니다. 자, 표준형은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도 환급금이 발생되다 보니까 해지할 확률도 있는데요. 무해지황평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납입기간 도중에도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전혀 없고 그리고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유지율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해지하고 또 가입을 하고 신계약이 또 가입이 되고 또 중간에 해지하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보험회사도 어떤 순이익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없고 기존에 유지했던 저렴한 보험을 계속 유지하다 보고 또 신계약을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역마진 좀 이렇게 순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해지황평을 없애는 이유 아니면은 보장을 축소된 이유 아니면 보험료를 소폭 인상된 이유가 이런 이유라 설명이 드네요. 자 오늘 어떠세요? 오늘 무해지황평 없어지는 또는 보장이 축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축성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해지황평이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유지율 자체가 워낙 좋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무해지황평이 없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보장이 축소,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이유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월달은 보험회사의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에요. 국내 기업들은 12월 말일이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잖아요. 보험회사는 3월달이 12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월달은 또 워낙 바쁘고 또 여러가지 이슈도 있고 4월달부터 약관이 개정이 되고 여러가지 상품들이 축소, 삭제, 또 신상품이 나오는 달이다 보니까 이제 무해지황평도 4월달부터는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된다고 지금 예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시기 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